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이제 내가 싫은 모양이다. 나를 떠나셨구나. 이제 안 들어주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들어주시면 나와 함께 있는 거고 안 들어주시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다.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도 야 하나님이 나를 떠난 모양이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사도 바울이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지독한 무슨 직분을 행사하다가 의문의 직분, 즉 사람을 벌주고 죽이는 의문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으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고 실제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을 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와, 옛날에 내가 정말 그런 어리석은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율법이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은 결국은 무엇이었다?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했어? 얼마만큼 지독했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뭐예요? 죽이는 거야. 가서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실제로 돌을 던져서 무참하게 죽이는 거야.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까지 그렇게는 안 했어.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였다고 많은 사람을. 그러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은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뭐예요? 조건적도 막 최고로 조건적이고, 여러분 조건적일수록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조건적일수록 더 미워지고 더 뭐예요? 두려워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그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가 받는데 그대로 내가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요? 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조건성이 너무 강하면 성격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담은 뭐예요? 하는 사람인데 이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 너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한다 하고 가고 있었으니 그쪽은 평화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방금 부르신 노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맛 좀 보셨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예? 마음이 복잡할 때 성경 말씀을 다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니까 와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실제로 그런 걸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그거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성격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제 생각에는 평화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불면증이 심하게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정신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던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죄가 있다. 내 속에 악이 아직도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악은 그 죄는 내 뭐요? 내 육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나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악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것, 사로잡혀 가는 곳, 그것을 내가 보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고의 사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때때로,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유전자 속에 박혀있는 그 악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버리고 만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만큼 정말 깊은 계시가 없어요. 다른 사도들에게는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깨달음을 많이 받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도들보다 그 깨달음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사도 바울. 그럼 왜 그럴까? 다른 사도들은 그 바울만큼 그렇게 지독하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 고기나 잡는 순수한 사람들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조금 그런 기분이에요. 안식일 교회 그 철저한 무선적, 토요일을 안식일로 꼭 지켜야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거나 막 처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던. 그런 안식일 교회에서 35년을 철저히 뭐를 지켜야만 된다. 그 지키는 조건으로 뭐, 구원을 받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지금 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무엇이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제 우리는 아들이니 아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성령이 말해 주어야만 믿게 해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확실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 저는 그게 이제 너무나 뚜렷하게 확실하거든. 그거는 안식일 교회에서 지독히 그렇게 좀 삐뚤어지게 생각하다가 탁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지독하게 율법주의다가 탁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게? 유대인에게 가장 좋은 이거 안 하면 유대인 아니야. 할례입니다. 할례. 이거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야. 아무리 뭐 율법을 지키고 뭐 그래도 할례가 없으면 안 돼. 그 할례가 왜 그래요? 반드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아빠가 그걸 잘라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 아니에요. 옛날에 히틀러 시대에
독일 그 히틀러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 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어떤 이제 그 유대인이 그 당시 이제 히틀러는 그 아리안 족,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조상, 그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또 그렇게 주장할 만도 했죠. 그래서 그 사람,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골격, 그 얼굴의 넓이에다가 뭐 눈과 눈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렇게 이마 뭐 이렇게 다 있었어 그게. 근데 어떤 유대인이 이제 아기를 숨겨가지고 꼭 독일인인 것처럼 그렇게 키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의사가 된가 그래요. 됐는데 하루는 그 의과대학 댕길 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 같다 그러면 이 불러내 가지고 바지 벗어 그래.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가 그 유대인 학생 앞으로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탁이 자로 여기를 재기 시작해.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곧 바지를 내려보라. 꼭 그러겠구나. 그런데 저희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때. 그래서 이제 다 자로 정확하게 탁 재더니 아주 이런 얼굴이 전형적인 독일인이다.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만큼 이제 할례가 그 왜 할례를 했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여러분 그 할례를 하면 아기들이 굉장히 아파해요. 막 저도 미국 병원에서 아기들 할례를 많이 줘봤는데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비통하 비참하게 우는지 몰라. 그게 이제 의사니까 그렇지만 그게 본 아버지라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것도 누가 고통을 주는 거요? 아버지 자신이.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시고. 그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거요. 그 할례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거야. 안식일 지키는. 그게 가장 중요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와. 왜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 그래도 할례는 꼭 받아야지 그랬다. 그것에 대하여 그런 주장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예수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아니다. 또 그렇게 거꾸로 또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주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요 없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이제 십자가에서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꼭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으므로 그것은 십자가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그 상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서 다 뭐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할례 가지고 받아야 된다느니 받아야 되면 안 된다느니 이렇게 싸우지 뭐요? 마라. 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느냐? 지금부터는 오직 무엇을 무엇만 생각을 하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라. 그런 뜻으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게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십계명, 옛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적용되는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의 최종적인 목표. 십계명의 완성. 그것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것을 지킬 따름이다. 이제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무엇을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무슨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뭐는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이제 말썽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너무 속상해 가지고 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이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율법 뭐 해라 하지 말라 그 명령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유치하게 서로 교회에서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날과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야. 날과 그 다음에 달과 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 7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날이야. 그게 안식일이고 달은 뭐예요? 매 달이 바뀌면 매달 초하루에 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토요일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매 7일째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해. 매 7년째는 또 뭐요? 이게 안식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 약속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래서 매 날과 일곱째 날과 매 달과 그 다음 해 매 또 7년, 그 다음에 또 뭐요? 매 50,
흉년, 희년이라 그런 걸 다 지키도록 하고 거기다가 또 뭐도 만들어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오순절, 유월절, 뭐 칠칠절, 뭐 대속제일 뭐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것도 또 지켜 그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과 이제 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또 지켜 쌓으니 내가 이때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헛수고가 된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도 와, 성경이 이렇게 깊은 말씀이구나.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남들보다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 수 낮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수 더 높구나. 이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죄인들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 이제 목에 힘이 주어지고 잘난 척하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은 자고한다라고 이제 지극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제 사단의 사자는 악령들을 얘기합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악의 천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사자 악령 더 쉬운 말로 하면 잡신. 잡신이라는 뭐 가시. 그 잡시 거기에 찔리지. 내 육체 사단의 사자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다. 하나님이 취미도 고약해. 바울이 너무 자고해서 폼작을 잡을까봐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내 육체 아주 나쁜 병을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예? 네. 네?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 이 정도 돼야 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박았다. 그래서,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만들었다? 자고한 마음을 자꾸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 베드로를 청구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했고 그 때문에 사단은 베드로를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누가 허락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거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내 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아하,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고 해지면 어떻게 될까? 교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주 많잖아요. 예, 네, 교주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겸손했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가르쳤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자기를 높여주고 그러면 점점 자고 해가지고 나중에 끝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너무 자고하게 해가지고 예수라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 한 번은 성경 강의를 끝나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안 나가고 다 그 자리에 앉아있어. 다른 분들은 다 나갔는데. 그래서 왜 가서 쉬시지 않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를 황홀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시겠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는 눈을 뜨고 봤대. 그랬더니 박사님 이 얼굴에서 빛이 확 비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박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걸 제가 받아들이면 우리 두 사람 다 신세 망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도 끈질기게 그러길래 제가 무슨 얘기 해준 줄 알아요? 화초에 물 더 주는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요? 네. 네. 나도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꿈 깨시오. 그러더니 그 얘기 듣고 그 여자 막 가버리더라고. 실망했다. 사도 바울도 다 그런 면을 뭐예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것이 그런 면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나타내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사도 바울? 그거를 숨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놀란 점이 뭐냐면, 그 목사님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목회자의 약점을 나타내지 뭐요? 뭐라고 가르친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영성이 약하면서 또 약점을 나타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담담하게 나타내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뭘 가깝고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어떻게 잘 변화시켜서 성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내 속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나는 끊임 없이 필요할 때는 나의 약점을 그냥 보여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래서 어떤 병입니다. 육체에 가시니까. 그래서 이 병이 내게서 떠나게 위하여 내가 세 번씩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그래도 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고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뭐요? 내게 족하다. 그래 너 고통스러운 줄 알아. 알지만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지금 네가 병으로 고통을 좀 받고 있을지라도 이건 뉴스타트 참가자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 그럼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지. 내가 지금 아들이 되었어.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지금 아들이 되었어.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있게 하시는 성령도 주셨고, 성령도 그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 뭐예요? 상속자가 되어 있다고. 그 은혜만 있으면 어떤 고통이 이 현실 속에서 따라오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네가 이겨낼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뭐요? 족하도다.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도 참 이 암이 좀 빨리 나버렸으면 참 좋겠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로 오셔서 와 내가 암 환자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암이 내게 주는 고통은 별 문제가 더 이상 되지 뭐요? 않는다. 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만 하면 뭐요? 이거 좋다. 이거 좀 힘들지만 인내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다가 나으면 정말 좋고 안 나와도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될수록 더 잘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여러분 이미 만나셨죠. 그분도 집사님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박사님 그렇다면 저는 두 달 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천국 자녀라는 그 보장을 나는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도 다 없어지고 나면, 자기가 너무 어떻다고 생각해. 자고해져서 나는 뭐요? 강하다. 나는 이제 무엇이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위험하다 이 말이야. 왜 위험해요? 결국은 또다시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야. 그래서 너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야. 바울아, 너의 성질상 지금 너는 이렇게 좀 내가 아직도 약하구나. 이런 고통을 내가 아직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를 깨닫는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사랑, 생명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데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뭐고 별 취미가 없었어.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암 걸려가지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되니까 약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뭐요? 들어와서 온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능력, 나의 사랑,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이 너희가 약할 때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기 앉아 있는 가난 말기도 건강할 때는 맨날 술만 처먹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뭐 재미없어. 그러나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는 뭘 해도 더 이상 뭐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실하게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름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뭐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놀랍습니다. 한 가지만 약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약한 것이 있다. 아, 참 사도 바울은 솔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눈병이라고 합니다. 눈병. 사도 바울 눈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눈병이라면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저는 왜 눈병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 너무 뭐예요? 쎄가지고 그래서 눈이 좀 이상해졌다 이 말이야. 저는 그거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왜 눈이 나빠지겠어? 장님의 눈도 뭐요? 뜨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옛날에 뭐요? 그 더럽던 성격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러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솔직하게 내보여. 나한테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 약한 것들. 솔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다가 저는 가끔 가다 저 몸에 15가지 병이 있었는데 다 낫다.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더 영적으로 어떻게 깊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도 이까지 가야 돼. 그렇죠? 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가 약한 것을 느껴야 우리는 독립적이 되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내가 의지하는 나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높아지고 내가 너무 강해지면 아차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휙휙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질질 끌어요. 그런데 뭐 나는 뭘 잘못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조건적인 생각이야. 잘못하는 게 있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이게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놔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임영일 씨만 쳐다보고 아 저 사람 한 6개월 만에 막 확 나빠졌는데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임영일 씨도 나는 6개월 만에 나서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빨리 나면 잘하는 거고 천천히 나면 뭐예요? 못하는 거고 안 나면 잘린 거고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자, 내 은혜가 내게 뭐예요? 조카도다. 를 잊지 마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도가 되었어도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졌어도 이 사도 바울도 그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 병이 있었다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았던 그런 체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고하지 않고 항상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데 있어야만 하나님께 더 철저히 열심히 의존할 수 있는 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의존의 관계라는 것, 그것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셔서 자꾸만 내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하는 그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